유니스 트래킹. 저게 무슨 솔섬이라던데? 안녕하세요.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유니스입니다. 폴딩도어를 열어 제끼고 그네에서 잠시 쉬는데요. 한목해변 라이프가드 분들인 것 같은데 엄청 수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같이 수상하게 쳐다봤죠. 데크 입구를 막 찾고 있었나 봐요. 결국에 들어왔어요, 펜션에. 뭐야 뭐야. 이유는 음료수 좀 팔면 안 되냐고. 펜션 1층에 미니슈퍼가 딸려 있거든요. 사장님 안 계셔서 5개 대신 팔아드리고 나가요. 어제 고기 사러 왔다가 얼핏 보고 지나친 저구 수국 동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매년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다채로운 빛깔의 수국꽃이 남부면을 물들인답니다. 2018년부터 매년 저구항 매물도 여객선 터미널 선착장과 수국동산 1원에서 남부면 수국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쯤 다 젖겠지 생각했던 수국이 아직도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꺾어갈 생각하고 있어. 너무 맛있다. 가봅시다. 와, 냄새 되게 좋다. 와.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잠시 앉아 쉬기로 해요. 매물도 가는 배인가 봐요. 사진을 찍어놔야겠어. 꽃잘 때 참. 활짝 피기 전 애기 수국은 신기하더라고요. 꽃잘 때. 이 문은 뭐지? 아래 대형 의자 포토존이 보이네요. 볕이 잘 드는 곳은 먼저 피고 젖지만 아직도 계속 피어나고 있는 수국동산 구경 잘하고 갑니다. 저 빨간 건 잡지 포토존이라고 해요. 그게 뭐였지? 막걸리 이름이? 저구 막걸리인가? 수국동산에서 내려온 골목에 어제 마신 저구 막걸리를 만드는 저구 양조장이 있답니다. 부산 동생 배웅하러 고현터미널에 온 김에 한성식당 해물뚝배기를 먹습니다. 김치는 제 입에는 안 맞았는데요. 뚝배기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뚝배기! 소라도 들었고 밥 말아서 완뚝했네요. 이제 다시 꼬불꼬불 길 와인딩하며 한목으로 가요. 여기서 우회전을 하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 학동이 너무 시선을 강탈해서 잠시 들러보기로 합니다. 거제 구경 중 하나인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은 길이가 1.2km, 폭은 50m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흑진주 같은 검은 몽돌로 이루어진 해변입니다. 남해안의 맑고 깨끗한 물이 파도 쳐서 몽돌을 굴리며 자글자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이는 우리나라 자연의 소리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날씨가 다시 흐려져서 아쉽지만 이만 발길을 돌립니다. 학동 주차장은 무료이고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깃대종이란 우리가 보호해야 할 특정 지역의 생물을 말하는데요. 여기는 팔색조와 거머리 말이네요. 집에 왔습니다. 3층 주방에서 저녁해요. 간단하지만 맛있는 돼지김치찌개 끓였어요. 국립공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